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각각 다른 배드를 사용해 같은 출력물을 뽑아보았는데요. 특히 고급져 보이는 텍스처 배드의 출력물과 간단한 사용 팁을 소개합니다. 눕혀서 출력해서 세워서 사용하는 작은 명패를 다른 배드 위에 출력해 보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쓰는 PEI 배드 위에 노란색 PLA로 출력했는데요. 광이 나지는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유리 배드 위에서 뽑으면 이렇게 위에 있는 조명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광이 납니다. 탄소 유리 배드로도 뽑아봤는데요. 화면엔 잘 안 보이지만 직접 육안으로 보면 배드에 자글자글한 패턴이 남았습니다. 텍스처 배드입니다. 앞선 배드와 다르게 표면이 거칠거칠합니다. 다양한 필라멘트로 뽑아봤는데요. 앞에서 봤던 같은 노란색의 PLA입니다. 표면에 찍힌 패턴이 보이나요? 투명 필라멘트와 마블 필라멘트로도 뽑아봤습니다. 색이 밝은 필라멘트보다는 어두운 색의 필라멘트가 훨씬 패턴이 잘 살아납니다. 검정색은 PLA고 파란색은 실크 필라멘트인데요. 제 눈에는 검정색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암 지갑을 또 한번 뽑아봤는데요. 한 번에 출력해서 뚜껑을 덮어 쓰는 명암 지갑으로 앞, 뒷면에 패턴이 잘 살아나는 모델입니다. 배드의 패턴을 잘 찍기 위해서 레벨링을 조금 눌러서 뽑았더니 안쪽 면이 우글우글 남기는 했네요. 이건 금색 실크 필라멘트를 유리 배드로 뽑은 명암 지갑입니다. 배드의 느낌과 필라멘트를 잘 살리면 꽤나 멋진 출력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바로 엔더3 LCD 커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텍스처 배드를 사용하면서 주의할 사항은 배드 사이에 낀 이물질이 없나 확인하고 출력하는 건데요. 저도 모르고 뽑았다가 검정색을 뽑은 흔적이 노란색 출력물에 옥의 티로 남았습니다. 패턴을 잘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인 레벨링보다는 조금 더 눌러서 뽑아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서리가 이렇게 우글우글 생기는데 단일 출력물로 사용할 때는 큰 상관이 없지만 서로 조립해서 사용하는 출력물을 뽑을 때는 공차가 틀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네요. 앞으로 어떤 모양의 배드가 또 나올까요?